양파 산지 가격이 지난해 가격의 절반 수준까지 폭락했습니다. 정부가 시장 격리 등 가격 안정화 정책을 내놨지만 좀처럼 오르지 않는 양파 가격에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.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무안에서 양파 농사를 짓고 있는 윤상현 씨. 어느 때보다 잘 자란 양파들이 출하를 앞두고 있지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. 양파 산지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자 포전 거래 등을 하던 상인들의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. 아직 포전 거래나 매매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앞길이 지금 막막한 상황입니다. 뭐 정부에서 비축 물량 뭐 폐기 처분하고 또 초생 일부 폐기 처분해도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. 지금. 올해 양파 산지 도매 가격은 20kg당 14,800원 선. 1년 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. 지난해 생산된 저장 양파도 아직 남아있는데 올해 전국 양파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2%나 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. 무안도 올해 재배 면적이 지난해 대비 17% 늘어 생산량도 15만 5천 톤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. 정부는 양파 공급 과잉에 대한 수급 안정 대책으로 제주와 전남 지역의 양파 1만 9천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. 저희 군에서는 그 조생 면적의 한 11.5%에 해당하는 그 60.5헥타를 지금 산지 폐기 계획에 있으며 4월 19일까지 이제 완료할 계획입니다. 정부가 산지 폐기 등 수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양파 가격은 좀처럼 오르지 않으면서 농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. KBC 박성호입니다.